아이고. 오늘 2024년 10월 2일 오전 11시,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어요. 2024년 10월 2일 오전 11시. 뭐 창세기에도 아주 잘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또 요셉의 실수가 야사르책에 써 있어요. 창세기에는 요셉의 실수라고 이렇게는 기록이 없고, 같은 내용인데도 야살의 책에는 그 부분을 요셉의 실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요셉의 실수가 뭔지 그걸 한번 이제 알아보죠. 우선 이집트 파라오 장남이 출생을 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46장, 야살의 책에 46장. 창세기에도 다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요셉이 28살일 때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감옥에, 그러니까 이것이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고 왕궁 곁에 딸린 그 경호실장 집에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경호실장. 힉서스 왕조 왕궁 내에 경호대장의 집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왕궁 관련한 고위급 공직자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그때 그 힉서스 파라오의 왕의 이름이 이거예요. 이게 아마 개인 이름 같아. 개인 이름 파라오를 시중 드는 자들이 그 옆에 서 있었으니 술 맡은 집사들과 빵 굽는 자들 중 수장으로 애굽의 통치자 왕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술 맡은 집사가 왕이 마실 와인을 왕 앞에 놓았고, 빵 굽는 자가 왕이 먹을 빵을 왕의 앞에 진열하였다. 이때 힉서스의 왕조 파라오가 와인을 마시고 빵을 먹었다. 그와 그의 종들과 그 장교들, 관리자들이 통치자 왕에서 같이 먹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술 맡은 집사와 빵 굽는 자가 거기에 있었다. 왕의 관리자가 보니 집사들이 가져온 와인에 날파리들이 많고 빵 굽는 자의 빵 안에 니트레 돌. 아마 이 니트레 돌이라는 것은 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를 이제 용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아마 쌀인지 밀인지 모르지만 땅에서 있는 검정색으로 약간 무게가 좀 가벼운 돌, 화산암 같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쌀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검정색으로 돌이 있는데, 그게 그냥 일반 돌이 아니고 화산암에서 깨져온 시꺼먼 돌 그런 건데, 무게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같으면 막 섞이는 수가 있어요. 자, 시위대장 보디발이 파라오의 관리자들을 시중 드는 수행원으로 요셉을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이 파라오의 이제 감옥 안에 높은 고위직 관리자들이 감옥에 있는데, 그를 시중 드는 수행원으로 요셉을 임명하였다. 요셉이 27세, 28세까지 벌써 1년을 시중 들었어요. 파라오의 관리자들이 1년 동안 감금이 되었었다. 벌써 이 사람들도 1년 지났고, 요셉도 1년 지났고, 1년이, 감옥 안에서 1년이 되었을 때, 그두 명의 그 높은 고위직 관리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에서, 그두 명이 한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요셉이 28살에 평소처럼 그들을 시중 들러 그들에게 나갔다. 그가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의 안색이 시리에 빠져 있고 슬퍼하고 있더라. 요셉이 28 그들에게 묻되, 왜 오늘 이제 관리자들 당신들의 고급 공무원이에요. 안색이 슬퍼 보이며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되, 우리가 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당신들에게 간청하오니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설명하시오. 엘렌께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에게 평안한 해석, 꿈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에 술 맡은 집사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면서 말하되, 내가 내 꿈에서 내 앞에 큰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세 개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빠르게 꽃을 피우며 높이 자라더라. 그 송이들이, 포도송이들이 익어서 포도가 되었다. 내가 그 포도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컵에 담고 그것을 왕의 손에 드리니 왕이 마셨다라고 하니,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그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입니다. 가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가지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빼내어 당신의 자리로 복직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집사로 있었을 때와 같이 왕이 마실 와인을 당신이 왕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로 당신의 목적에 은혜를 입게 하사 당신이 평안할 때에 바로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게 친절을 베푸소서.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어 주소서. 내가 가나안 땅에 서 납치되어 이곳에 팔렸음입니다. 바로 요것이 요셉의 실수예요. 요셉의 실수예요. 여기 작은 실수예요. 감옥 안에서. 자, 나의 주인 보디발이 경호실장이 아내 젤리카에 관하여 당신들이 들었던 그 소문은 역시 거짓입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 까닭 없이 이 감옥에 두었습니다라고 하니, 이에 그술 맡은 집사가 요셉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나에게 해석한 대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나를 잘 대해준다면 요셉,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해주겠노라. 내가 빼주겠다 이거예요. 너를 이 감옥에서 빼내줄 것이다. 술 맡은 집사의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좋게 해석하는 것을 빵 굽는 자가 보고서 또한 요셉에게 다가가 그의 꿈 전체를 설명하였다. 이에 그가 말하되, 이제 빵 굽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꿈에서 내 머리 위에 흰 바구니 세 개를 보았노라. 내가 보니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 파라오를 위한, 왕을 위한 모든 종류의 구운 고기들이 있는지라.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본그세 바구니는 역시 3일입니다. 같은 3일 안에 왕이 당신의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예요. 이제 머리를 치고 표현이 아주 부드럽게 보이지만 속뜻은 칼로 목을 자르는 참수형. 창세기에는 당신의 머리를 떼고라고 표현했는데 완곡한 표현이고, 그 잘린 머리를 나무 위에 매달 것입니다. 당신의 꿈에서 본 대로 새들이 당신의 머리살, 잘린 머리를 쪼아먹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장대에 매달아 높이 올려서 여러 사람이 볼수 있게 공포정치 처형하는 처단 방법은 옛날에 아수르 바벨론에서 쭉 해왔다. 구약 에스더의 하만 총리가 하던 그런 거,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장남이 요때 출생했다.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후에 그때 통치자 왕비가 출산할 때가 되었더라. 날이 이르러서 왕비가 애굽의 통치자 왕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통치자 왕이 장자, 여기서 장자, 장남은 출생 후 2년 후에 이제 떨어져 사망할 그런 예정이고, 또 2년 후에 이때 출생할 둘째 아들, 마그론이 출생할 때에 이제 요셉이 이제 30살 돼가지고 총리로 이제 뽑혀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장자, 이 통짜 왕의 장자고, 또 2년 후에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기 직전에 파라 왕의 꿈을 해석한 후 표징으로
표징으로 파라오의 둘째 아들의 출생과 장남의 사망을 예언을 해서 증표했다. 둘째 아들이 출생한 지 41년 후에 둘째 아들 마그론 41세는 요셉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파라오가 사망을 해서 그 아들, 둘째 아들 파라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요셉이 71세예요. 양아버지로 평생 총리로 모시고, 요셉이 종신 총리로 110세까지 39년간 추가 연장 통치를 하게 된다. 요셉이 110세에 사망하고, 1년이 지나서 전쟁으로 이 마그론이 81세로 전사래요.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해 사망하고,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제18 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3년간에 걸쳐서 몰아내고, 이집트를 통치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제가 붙인 거예요. 자, 아들을, 장자를 얻었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파라오의 관리자들, 이제 장교들, 이제 군인들이니까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이 높은 군인들과 종들, 군인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요셉이 30세에서 71세에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있을 때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 사망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 아들 파라오 마그론이 41세가 되어서 이제 마그론이 이때부터 마그론이 통치를 해요. 요셉이 71세에서 110세까지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연장을 하고 요셉이 110세까지 총 80년간 41년하고 39년, 2차로 39년에서 평생 이집트의 종신 총리로 재직하게 된다. 그래서 마그론이 있던 요 왕의 이름이나 마그론 왕의 이름이나 요 아버지 아들 요 사이인데 요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는 도시 캐피탈은 아바리스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람세스, 조안, 따니스 이렇게 결국은 아바리스가 람세스고 조안이고 따니스고 힉소스 왕조 수도 나일강의 맨 우측 동쪽으로 난그 지류의 한가운데인데 하류 해안간에 아주 근접한 도시로 고센 지역 중심부까지 큰 하천강이 없고 그 30km 좀 떨어져 있고 출애굽 출발지까지는 약 24km 걸리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자, 관련 자료 출처는 여기 지도. 요게 제 65페이지 지도를 참조했고. 자, 요셉이 아직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아이, 파라오의 장남이 태어난 지 3일째에 힉소스의 왕조, 왕의 이름이 개인 이름이에요. 왕이 소알 땅의 왕, 소알의 땅. 소알의 땅이라는 것은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지만 롯이 긴급히 피했던 작은 도시 소알의 땅, 힉소스 왕조의 근본 출신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소알의 땅과 애굽의 땅, 소알 이 소알의 땅과 이 왕이 소알의 땅과 애굽의 땅 땅의 군대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 현재 애굽 땅은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고 있는 구역이고 소알의 땅은 이 힉소스 왕조의 출신지예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소알 땅에서 와서 애굽 땅을 장악해서 애굽 땅을 지금 장악해서 통치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왕이 힉소스 왕이 파라오가 소알의 땅과 애굽의 땅의 군대들을 위하여 잔치를 8일 동안 벌렸다. 소알 땅의 군대와 이집트 땅의 군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소알 땅의 군대가 이집트를 공격한 후 이집트 땅을 점령한 후 이제 현재 통치하고 있고 힉소스 왕조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알 땅에서 온 아모리족
그게 일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셈족의 셈족. 아수르에서 나온 소알 땅의 후손들이에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의 관리자들과 그 종들, 장기와 그 군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힉서스 왕조는 셈족 이방인 출신의 이집트 통치 권력은 가나안 땅의 소알 땅의 출신 아브람 50세 때에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서 새로운 정착지 소알 땅을 찾아서 나온 민족이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힉서스 왕조의 근원 출신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힉서스 왕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힉서스 왕조는 아수르의 지역 니느웨에서 아브람 50세 때에 소알의 땅으로 이주해온 벨라 왕의 후손들로, 그 이후에 나일강 하류를 점거해서 하이집트 통치자로 힉서스 왕조를 세우고, 초기에 요셉이 총리로 80년간 근무하였다. 요건 이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파라오의 종들이 그 왕의 아들 장자의 출생과 관련해서 잔치에 참석을 해서 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통치자 왕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였다. 왕의 모든 관리자들과 그의 종들이 8일 동안 잔치를 열며 기뻐하였다. 그들이 8일 동안 모든 종류의 악기들, 탬버리로 흥을 돋우며 왕의 집에서 춤을 추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던 술 맡은 집사가 요셉을 잊고 28살이 아직 28살. 요셉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고 그가 왕에게 요셉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 야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니 요셉 28살이 사람 술 맡은 자를 더 신뢰했으므로 주께서 요셉을 벌 주신 것이라. 요셉이 야호와보다 술 맡은 자를 청탁을 해서 더 의뢰하였다 해서 요셉의 믿음의 실수가 여기 야살의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요셉의 실수라고 이렇게 기록은 안 했고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셉이 그 감옥에서 2년을 더 머물렀으니 그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온 지 12년을 채웠더라. 그러니까 원래 야훼의 계획은 아마 28살에 아들이 장남이 태어나면서 아마 그때 꿈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총리로 이렇게 올려 세우려고 했는데 요셉이 그렇게 사람을 더 의뢰하였으므로 2년 동안 더 벌을 줘서 2년 동안 감옥에 더 머무르게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는 힉서스 왕조를 설명하고 또 힉서스 왕조가 망해가면서 이집트의 18왕조, 여기서 이집트 힉서스 왕조나 이집트 18왕조나 전부 다 창세기라든지 출애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지금 힉서스 왕조나 18왕조는 역사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역사책에나 기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에 1678년부터 1666년까지 요셉이 17살에서 29살까지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9년 동안 했고 또 3년은 감옥에서 있었고 그래서 요것이 총 12년 동안 요셉이 이집트에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이집트 힉서스 왕조가 요때 존립을 했고 힉서스 왕조 초기에 출범이 10년차가 됐을 때 요셉이 17살이었다. 요셉이 7살쯤 됐을 때 힉서스 왕조가 설립됐고 그때 시작이 됐다. 요셉이 110세로 늙어서 사망해서 이제 늙어서 죽을 때 1585년도 요때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이집트 이주한 지 72년 후에
결국 1584년에 힉서스 왕조의 아들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의 18왕조가 이제 공격을 한 거, 전면전 전쟁을 벌여서 이제 전사를 했어요. 힉서스 왕조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힉서스 왕조는 이집트 나일강 하류 삼각주를 중심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나일강 중부 지역 일대까지 지배했었다. 그래서 여기 전사한 것은 여기 이집트 이렇게 이집트 18왕조가 이제 공격을 해와서 전쟁으로 해서 마그론이 18, 11세로 이때 전사했다. 요 얘기예요. 자, 1666년 요셉이 왕,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을 했다. 요셉이 신분이 총리로 급상승하는 시기예요. 자, 이삭이 요때 이삭이 사망했고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고 야곱이 120세,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세 총리가 되기 직전이고 요셉이 요때 출생을 했고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는 힉서스 왕조의 총리 출범 초기 23년 차에 요셉이 30세로 이집트 총리가 된다. 그러니까 힉서스 왕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요셉이 총리로 근무를 하게 돼요. 자, 요셉이 전반기 41년 동안 통치를 했던 기간이 이렇게 되고, 요때는 이제 이집트 왕, 아버지 그 파라오가 살아있을 때고, 또 요때 야곱 122세에서 122세, 이삭의 유산을 분할 상속하고, 유산을 정리하고, 상속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다. 야곱은 주로 부동산,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 들판을 선택해, 에서는 주로 돈, 보물, 동산, 가축들 들고 가지고 가서 당장 돈이 될 만한 보물들, 요셉이 총리 29년 차로 31세 됐을 때 이렇게 유산 분할을 했다. 자, 창세기나 출애굽기 또는 야세르 책에 출애굽한 시기는 1466년으로 똑같아요. 야세르 체계는 이집트 이주를 1656년으로 인용하는데, 창세기는 좀 달라요. 1877년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요것은 계산상으로 뭘로 보면 조금 참그 계산이 안 맞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추정하는 1877년 정도는 430년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210년을 했을 때는 요 야세르 체계 정확하게 맞아요. 자, 출애굽기 야세르 책 모두 동일하나 출애굽할 때 요거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야세르 책 모두 다 똑같아요. 이집트 이주 후 출애굽까지 이집트 내 체류 기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야세르 책에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집트 이주 1656년 이주 직후에 이집트에서 출생을 해서 이집트 70인 명단에는 없지만 이때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요게벳이 130세가 됐을 때 모세를 출산했다. 요걸 빼면 130년. 또 모세를 80세에 출애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세 출애굽은 요때 1466년. 그래서 이집트 체류 기간은 130년하고 80년. 총 210년이다. 이집트의 체류 기간은 210년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430년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 추정을 하고 있고, 야세르 책엔 210년, 요게 차이가 있어요. 자, 1656년, 이집트 이주 직후에 레위의 넷째 딸, 요게벳이 출생했다. 이집트에서 출생했다. 모세 친어머니가 되어. 자, 역대상 6의 1을 보면, 모세 족보를 참조하면, 레위하고 고핫은 이집트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출생을 했고, 이 아므람은 이집트 이주한 후에 이집트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므람은 이 모세 요게벳보다 한참 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이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했을 때 바로 이제 이집트에서 바로 출생을 했고,
이 사람은 그 위에 한참 지나서 출생을 했고, 결국 아므람이 조카가 고모 요게벳과 혼인을 해서 모세가 출생했어. 이집트에서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요게벳 130세에. 자, 야세르책 59장 9를 그냥 인용해 보면, 레위의 자녀는 게르손, 그핫, 므라리, 한 명, 두 명, 세 명은 이집트 이주자 명단에 있고, 그 누이 동생 요게벳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집트 이주할 그 당시 도착 직후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요게벳은 애굽 땅에 도착 직후 출생을 해서, 따라서 요게벳의 나이는 이집트 시기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힉서스 왕조는 요때 존립을 했는데, 야곱이 70인 직계 이집트 이주 시 1656년은 힉서스 왕조 출범한 지 초기에 32년 차. 그러니까 힉서스 왕조 32년 차에 이집트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야살의 책의 63을 이제 인용하는데, 야살의 책 63의 1을 보면, 이집트 이주 1656년 이후에 93년이 지나서 결국 1563년에 야곱의 아들 레위가 137세로 애굽에서 사망했다. 레위가 죽을 때그 나이가 137세였다. 그들이 레위를 관에 넣고 그가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겼다. 레위가 사망 1563년, 제일 오래도록 살았어요. 요셉보다 22년을 더 살았어요. 이집트 힉서스 왕조가 요때 존재했는데, 레위가 137세로 사망할 당시는 힉서스 왕조가 이미 이때 붕괴가 됐고, 이게 붕괴되고도 17년이나 더 지난 시기였고, 힉서스 왕조가 붕괴된 후 이집트 18왕조가 이미 통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힉서스 왕조 붕괴는 1580년에 힉서스 왕조가 멸망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제18왕조 설립자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고, 아흐모세 1세가 이집트 18왕조로 설립하고 통치로 25년 동안 통치했다. 25년.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연대표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대로 힉서스 왕조가 요때쯤에 존재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서의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두 번째 판, 편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출판 연도, 그 다음에 페이지 수가 이렇게 여기를 참조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참조해 보면, 여기 아주 늦은 청동기 시대에, 요때 청동기 시대에 힉서스 왕조가 이때 멸망했다. 요 힉서스 왕조가 청동기 시대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늦은 청동기 시대 시작할 때쯤 힉서스 왕조가 멸망했다. 그러고 18왕조의 설립자 아흐모세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됐고, 25년간 통치를 했고, 25년간 반복적으로 힉서스 왕조를 공격을 해서 수도 아바리스로 퇴각할 때까지 힉서스 왕조가 멸망하기 12년 전에 이제 설립을 했고, 그때 바로 공격을 안 했지만, 요셉이 사망한 이후로 전격적으로 공격을 전쟁을 일으켜서 힉서스 왕조가 멸망했다. 1540년에. 자, 아흐모세 통치 기간 이렇게 됐고, 25년간 통치했고, 제18왕조의 설립자예요. 아흐모세는 힉서스 왕조를 이집트에서 내쫓았고, 팔레스타인까지 추격을 해서 아주 멸절을 시켰다. 그러고 까모세는 아모시스의 형제로 18왕조의 설립자다. 그 중에서 아모세가 이제 왕이 돼서 통치를 해요. 18왕조는 요때 246년
역사책에는 250년 존립했다고 기록하고, 요거는 다 역사책이 기록된 대로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아머시스는 요때 25년간 통치했고, 힉소스 왕조 멸망이 요때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 땅까지,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13년간을 더 오래, 살아서 통치했다. 그러니까 요 후반부는 요 중간에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고, 요 전에는 힉소스 왕조가 있었고, 요 후에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해서 없는 시기에 13년 동안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가 요때 존립했고, 힉소스 왕조가 요때 붕괴된 후에 54년 지나서 이스라엘을 노예와 억압하던 시절, 메롤 투트모 1세가 48세 때에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 1526년. 자, 이스라엘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가 시작되고 나서 야셀의 책에 있는 그 메롤의 기록들과 야셀의 책 내용과 역사책에 있는 연대기, 왕의 이름. 연대기는 역사 기록이 너무 없어서 왕의 이름이나 연대기, 왕 통치 기간 이게 전혀 맞질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전혀 맞질 않고. 그래서 제가 연대기를 새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야셀의 책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야셀의 책에는 왕들의 이름은 없어요. 본명만 있고, 왕, 공식적인 그 직함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지만, 야셀의 책에 있는 기록과 역사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들을 합쳐서 새로운 연대기를 합성해서 제가 연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대표는 요런 게, 1580년에 힉소스 왕조의 잔당을 완전히 멸절하고, 팔레스타인까지 추격해서 3년 동안 전쟁을 끝에 요때 완전히 멸절을 하고, 18왕조가 힉소스 왕조의 땅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 이후로는. 그 전에 힉소스 왕조가 12년 전에 설립을 해서 12년 동안 요 옆에서 다 조금씩 공격을 했지만, 요 전에 요셉이 사망한 이후로 전격적으로 전면전을 벌여서 1580년대 힉소스가 완전히 멸절을 했다. 이렇게 역사서의 기록대로. 힉소스 왕조 멸망, 이렇게. 또,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공격하고,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는 그런 기억들. 여기에 보면, 역사책에 나와 있는 요것들, 뭐, 아머시스, 투트모 1세, 3세, 4세, 2세는 이름도 없고, 또, 요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요, 요런 것들이. 그리고 요 통치기간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역사책 기록을 그냥 근거로 해서 그냥 인용을 그냥 했는데, 요 왕들의 이름, 또 통치 기간은 안 맞지만, 요런 것들을 야셀의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연대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셀의 책과 역사서에 나오는 통치자들의 이름을 그냥 인용하고, 통치 시기를 새로 만든 추정 연대표다. 그래서 요 통치 기간은 이제 제가 추정해서 계산해서 나온 거고, 요거는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고, 18왕조 설립자라고 나오고, 25년간 통치했다고 나오고, 아흐모세 1세는 요셉 사망 후 7년 전에, 요셉 사망 7년 전에 요때 정권을 수립하고,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공격을 해서, 힉소스 왕조의 군대가 힉소스 왕조의 수도 아바리스까지 퇴각할 때까지 공격을 했었으나, 요셉이 110세로 요때 사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면전으로 하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영토를 침공해서 공격하였다. 결국 1584년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그 후에 3년간 더 공격을 해서 팔레스타인까지 힉소스 왕조를 추격을 해서 멸절을 시켰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1580년. 그리고 그 이후에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그 이후에 13년을 요때까지 통치를 더했다. 그래서 총 12년, 13년 해서 5년. 그러니까 12년은 힉소스 왕조가 아직 있을 때에 12년.
또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13년 동안 이 아흐못의 1세가 18왕조를 통치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아흐못의가 25년간 통치한 기록이고. 자, 야사르 책의 63을 그냥 인용하면 야사르 책 63의 4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에 결국 1554년도, 기원전 1554년도에 애굽 18왕조의 통치자 왕 파라오,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아멘호텝 1세가 요때 사망을 했다. 그래서 아멘호텝의 아들 메롤, 공식적 이름은 투투모 1세가 메롤 왕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죽었다. 결국 요런 근거 때문에 야사르 책의 63의 4절에 끼어 있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 결국 계산해 보면 1554년도 기원전 요때 파라오가 사망했다. 결국 아멘호텝 1세가 사망했다. 그 아멘호텝은 13년 통치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 요 표. 그러니까 요 계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고, 요것은 그냥 야사르 책을 인용한 거니까 요게 정확한 거예요. 요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메롤 투투머 1세가 통치하는 기간은 요 때이고, 요때 55년 동안 단독으로 통치할 때의 기록이고, 메롤 투투머 1세가 20세에서 75세까지 단독으로 통치할 때가 요때고, 야사르 책의 기록에 메롤 왕 투투머 1세가 20살에 왕위가 오르고 94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아들 투투머 1세가, 메롤 투투머 1세가 총 통치 기간은 요렇게 94년간 통치했다. 요렇게 114세로 사망했다. 메롤 투투머 1세가 요때는 단독 통치하는 기간을 했고, 요때는 섭정을 포함해서 단독 섭정 94년간 통치한 총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멘호텝 1세가 요때 통치했고, 요때에 아멘호텝 1세가 사망을 했다. 이 시기에 메롤의 아버지 아멘호텝가 13년을 통치한 후에 요때 사망했다. 메롤 투투머 1세가 단독으로 55년간 통치했고, 요때 요 기간에 55년, 투투머 1세가 55년간 단독 통치하고, 야세레 책에 따르면 메롤은 요총 통치 기간에 투투머 1세는 왕 20세부터 114세까지 94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독 통치하고 섭정 통치를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단독 통치만 이렇게 되고, 섭정 통치는 그 아들 자녀들을 와서 세웠기 때문에 바지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투투머 1세가 5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했다. 투투머 1세가 단독으로 55년간 통치할 기간이 이렇게 됐고, 통치 55년간 20세에서 75세까지 단독 55년간 투투머 1세, 야사르 책에 따르면 메롤 투투머 1세는 총 94년 동안 통치했다. 유프라테스까지 통치했다. 투투머 통치 기간 요 중에 48세 때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투투머 1세가 살아있을 때 48세에 모세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자, 메롤 왕. 투투머 1세의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94년간 통치했고, 이 기록은 야세레 책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섭정으로, 존재감이 없는 섭정 왕들 기록으로는 투투머 2세가 있고, 투투머 2세는 바티아 공주의 배다른 남동생 겸, 바티아 공주의 법적으로 2촌간 근친 혼인한 남편. 그러니까 이 투투머 2세는 바티아 공주의 배다른 남동생, 나이 차이가 많은 남동생. 바티아 공주는 42살, 이 남편 투투머 2세는 20살에 왕을 시켜놓고 보니까 아예 그냥 저 혼인까지 해서 공주가 시집을 못 갔으니까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서 얘가 20살이 됐으니까 너 왕해. 그러니까 바지사장 왕을 시킨 거예요. 결국
공주가 다 이제 뒤에서 실세로 하는 거죠. 10년 동안 바지 사장이 안 쪘고, 실세로 밧데 공주가 42살에 또 52세까지 실권을 이제 행사했다. 하셉슈트 여왕, 바티아 공주는 공식적으로 요때 공식적으로 여왕이 되어 52세부터 72세. 그러니까 요 10년 동안 이제 겉으로는 남편, 20살짜리 남편이 왕이요 섭정을 하면서 공주가 실세를 누렸고, 또 10년이 지나니까, 이거 재밌는데 이걸 왜 남을 줘? 그러니까 바티아 공주가 20년을 자기가 단독으로 여왕으로서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52세, 72세까지. 그러니까 바티아 공주는 이제 어려서는 이제 무남 동녀 공주였지만 이제 42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75세가 될 때까지 단독으로 이렇게 왕권을 행사했고 그냥 공주로 넘어 있었지만 이제 공주로 넘어 있다가 42살에 결혼해서 10년 동안은 남편, 나이 어린 남편을 데리고서 이제 통치 실세를 누렸고, 또 52세가 되면서는 그 이후에 72세까지 공주 자체가 여왕이 돼서 20년 동안 섭정을 한 거예요. 물론 뒤에는 아버지 투투모 1세가 있고, 공주가 섭정 단독으로 20년 동안 통치했다. 그또 동생, 여기는 친동생이 돼요. 요 위에 투투모 2세는 친동생은 아니고 배다른 동생이지만 얘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아요. 자, 투투모 3세 아디카미 후계자로 교육을 3년 동안 했고 통치 기록 10년 동안 해서 요 기간 동안에 요때 이제 후계자로 지정을 하고 3년 동안 이제 견습왕 그 다음에 실제 통치는 3년 동안, 또 여기는 7년 동안은 문둥병으로 사망하다 결국 요때 아디카미 투투모 3세가 요때 사망했다. So, 투투모 3세가 사망하기 전까지 7년 동안 문둥병 치료를 하다가 통치가 불가해서 그 실세, 바티아 공주가 요 기간 동안에 실세가 대리 통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또, 요 공주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이제 다음 차기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티아 공주가 1446년에 출애굽 당시에 바티아 공주가 95세, 또 바티아 공주의 장남 아멘호텝 2세하고 해서 같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출애굽을 빨리 해달라고 아주 간청을 하고 애걸복걸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1절에 나온 내용인데, 써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나 430년 동안, 이집트에 이제 기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1877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게, 잘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자, 야곱의 직계 후손, 야곱과 그 직계 후손, 이집트 이주자 71명단은 야곱이 포함하고 직계 후손, 그러니까 손자, 아들, 손자는 다 손녀딸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며느리는 여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71명단에. 자, 야셀의 체액을 기준한 계산한 연대표인데, 1656년 이집트 이주할 때 야곱이 130세 이제 이렇게 이주했고, 또 직계 후손 70인 그 이름에는 루벤, 시몬, 레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야곱이 130세 때 이집트 이주할 때 명단과 나이들을 쭉 제가 기록을 했어요. 자, 명단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1656년 이집트 이주 직후 그 이집트에서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이 출생했다. 요게벳은 목의 친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이 147세로 사망했고 총리가 요셉이 56세일 때 에서가 147세,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막벨라 굴 입구 진입로를 막고 서서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우발적으로 전쟁이 났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40명이 사망했고 에서가 목이 잘려서 살해가 돼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패전했고
에서의 후손들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 요셉의 56세 지휘하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후에 이제 에서의 후손들하고 야곱의 후손들하고 계속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일 땅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 쳐들어가서 이들하고 또 전쟁하고 또 이들이 또저 세일 땅까지 또 나가서 또 전쟁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전쟁이 이루어져요. 1624년에 요셉이 71세 때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사망했다. 힉소스 왕조 요셉을 총리로 기용한 그 셈족의 왕이 사망하고 그 아들 이집트 왕이 사망하면서 그 아들 마그로니 41세로 이제 왕권을 장악하고 총리 요셉이 71세 후로 110세 때까지 39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런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때에 요셉이 71세에서 110세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아들의 법적 아버지, 파라오 왕의 유언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총리로 41년 이미 지냈고 앞으로 39년 동안 또 추가 통치하게 된다. 요셉 110세까지 80년 동안 힉소스 왕제 총리직을 지내게 된다. 그래서 요게 110세에 1585년 요셉이 늙어서 110세로 사망하게 된다. 자, 마그로니 81세에 전쟁에서 전사한다. 이집트 18왕조가 공격을 해와요. 여기 이집트 18왕조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1년 지나서 힉소스 왕조 이집트의 왕 마그로니 81세로 전사했다. 그래서 이집트 18왕조가 전면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공격하는 그 단계예요. 자, 마그로니 81세에 출생할 때에 총리 직전에 요셉의 증언 기록을 여기 인용하고 있는데 야세르책 48장에 보면 힉소스 왕조의 왕 통치자 마그론의 아버지예요. 요셉에게 대답한 게 아직 요셉이 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왕이 요셉에게 대답하되 너 요셉이 말들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그것을 누가 아느냐? 하니 요셉이 왕에게 대답하되 내가 말한 모든 말들이 왕이 인정하게 될 표징이 이것입니다. 내말 예언이 다 옳으며 나의 조언이 통치와 왕위에 선하다는 것을 알려줄 표징들입니다. 요셉이 29살에 왕에게 말하기 보소서 왕의 아내가 오늘 출산 의지에 앉았으니 그녀가 왕에게 아들 마그론 둘째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마그론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당신이 그 아들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 어미의 태로부터 나올 그 시간에 이미 2년 전에 출생했던 그 당신의 첫째 아들 장남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왕께서는 태어날 그 둘째 아들로 인해서 당신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요셉이 왕에게 이러한 말들을 마치고 그가 왕에게 절하고 밖으로 나가니라. 요셉이 왕의 앞에서 나갔을 때 요셉이 왕에게 말했던 그 표징들이 그날 임하였다. 왕비가 그날 마그론 둘째 아들을 낳고 통치자 왕이 그 아들의 출생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보고하는 자가 통치자 왕으로부터 나아갈 때 통치자 왕의 장남 첫째 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왕의 종이 발견하였다. 그래서 왕의 집에 큰 슬픔과 울음이 있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 말하되, 아니, 이 집에서 내한테 들리는 이 슬픔의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 왕의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그들이 보고하였다. 요셉이 했던 말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왕이 알았고,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날 통치와 왕에게서 태어난 그 둘째 아이, 마그론으로 인해서
왕이 첫째 아들에 대한 사망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결국 요셉이 30살에 힉소스 왕조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셉책 49장 1에 이 일들 후에 왕이 보내어 그의 모든 관료들과 종을 모으니 왕에 속한 모든 통치자 왕들이 귀인들 통치자 앞에 나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소서 봐라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의 30살 모든 말들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들었도다. 그가 일어나리라고 선포한 모든 표징들 중에서 그의 말들 중에서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요셉이 총리로 이제 아주 수직 상승하는 그 단계요.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열두 아들, 요셉의 형들의 사망 기록이 있는데 1585년 이집트 이주 후 71년이 지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39살,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서 80년 동안 근무하였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총리 요셉 110세로 사망했고, 또 힉소스의 왕조의 마그로니 요때 전사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제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고, 요 이후로는 이제 요셉의 형들 스불론, 시므온, 그 다음에 르우벤, 단, 이사갈, 갓 이렇게 쭉 해서 레이가 제일 마지막에 사망해요. 레이는 요셉보다도 22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레이가 사망할 때는 1563년, 이집트 이주 후 93년이 지나서 레이가 137세로 사망했다. 레이가 이집트 이주 당시에 44살이었는데 93년 지나서 137세. 벤자민은 사망 기록이 없지만 이집트 이주 당시에 30살이었고 벤자민의 뼈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장한 기록은 야세르 책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기간 동안에 힉소스 왕조가 급속히 붕괴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힉소스 왕조의 기록이 너무 부족해서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세르 책에 통치와 연대표를 이제 기록이 없고 그래서 역사책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 그러니까 통치 기간은 안 맞지만 야셀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통치 기록 기간 요것을 추정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연대표는 제가 추정했고 이집트의 파로 마그로니 요때 전 81세 사망한 후에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급속히 붕괴가 됐다. 18왕조의 전쟁에서 마그로니 81세로 전사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18왕조가 이제 정권을 잡고 여기 요셉이 통치하던 그 힉소스 왕조 영역을 18왕조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1장의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려는 이유가 나오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18왕조의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더니 셈족의 힉소스 왕조와 그 시대의 통치자 총리 요셉을 주축으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 창대하게 늘어나면서 18왕조가 생각하기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 힉소스 왕조와 연합해서 우리 18왕조와 싸우고서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하느라 그런 걱정이 돼서 계속 노예로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이스라엘